아이들에게 그런 반려동물이 주는 의미가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. 일단 저 영화를 보고 다시 한번 진짜 반려견이 소중하다는 걸 느꼈고요.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그 반려동물이 저한테 주는 의미는 뭐한 가족이고 그리고 네,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 제가 시나리오 이제 초반에 보면 밤이라는 인물이 뭉치에게 특히나 아주 호의적이지 않고 좀불어 조금은 이 친구를 계속 멀리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시나리오를 읽으면서는 뭉치에게 감정이입이 너무나 많이 돼서 혼자 눈물이 나기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강아지들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잘 담겨 있어서 아, 정말 잘 해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가끔 저희 집 강아지를 보면 괜히 뭔가 마음이 뭉클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. 도경수 씨 말처럼. 오래오래 건강했으면 좋겠고, 저희 가족 모두의 바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눈 마주칠 때마다 요즘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제발 오래 살아줘. 라고. 그래서 모두가 같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.